일단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와 8.15 집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겠죠. 근데 회의록도 나왔는데 집회를 독려 안 했다. 이렇게 발뺌하는 것들이 주말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 회의록에 대체로 보면요. 교회에서 전국에서 8.15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오니까 집회 숙식자 명단 그런 것들을 입수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누가 이 계획을 주도했냐? 검찰이 밝힐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정광훈이 혼자 이큰 집회를 주도를 하고 여기저기서 온라인으로 뿌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종이신문에 조중동에만 한달 동안 36번 광고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면으로 광고를 내기도 했고, 이렇게 따져보면 분명히 그 많은 비용들을 누군가 부담했기 때문에 대표로 돼 있는 4개 단체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윤석열이 보이지 않아요. 국가가 방역 위기에 처해 있는데 검찰총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발 빠르게 발본 세곤을 해갖고 확진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주도했는지 분명히 회의록에 있을 겁니다. 회의록에 있고 누가 권유했는지 예상치로는 당연히 미통당이 개입이 돼 있겠죠. 미통장 사람들과 정광훈이는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통당에서는 선긋기 하고 있어요. 극우들과. 근데 검찰이 이럴 때 제대로 일을 해주고 누가 계획했는지 누가 주도를 했는지 정광훈과 8.15 집회를 누가 했는지 그래서 우리 방금 곽동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동안 언론사에서 광화문 집회를 몇 회나 광고를 했는지 저희가 자료를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조중동만 희한하게 몇 가지 경제지도 좀 섞일만 하고 뭐 경향이나 한겨레도 섞일만 한데 그런 게 일체 없이 네, 조중동에만 이렇게 섞여 지금 있어요. 보시면 동아일보가 11차례, 중앙일보가 10차례, 조선일보가 15차례. 희한하죠? 참 조중동만 총 36번. 36건의 어떤 광고를 실어줬어요. 예. 그거는 우연히가 아닙니다. 조중동은 프레임을 짜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저거는 그냥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딴게 누가 계획을 주도했고 누가 권유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전면 광고 3개는 조선일보에만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돈된 분이 조선일보는 특히 사랑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전면 광고 굉장히 비쌉니다. 광고 쓸 때는 사실 효과가 있는 걸 정확히 타겟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번 건 정말 티나게 조중동만 36번 실었고 문제는 국민들이 지금 퍼다 나르고 있는데 그 광고 내용을 보면 각 지역별로 모집책들이 있어요. 휴대폰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서 뜻을 가졌다면 이미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8.15 광복을 한 광복절 날 일장기 들고 집회한 지 윤석열뿐만 아니라 각 지검장이든 고검장이든 다할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지금 문제입니다. 작은 화재 하나만 발생해도 검찰 인력을 보내야겠다고 했었던 이천 그 화재 때 그랬죠. 검찰, 정말 훨씬 더 화재보다 큰 재해가 발생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너무 안 움직입니다. 이거 너무합니다. 그 36차례 광고를 했는데 조선일보의 전면 광고를 하거나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최하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들어요. 이 돈을 정광훈이가 댔겠냐? 그럼 100% 누군가가 주도를 했고 저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뭘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정광훈 욕하는 것도 좋지만 이 집회를 누가 계획했나? 그리고 누가 권유했나? 그 배후는 누가 있나? 이걸 확실히 찾으셔야지. 우리가 진짜 저는 정광훈이도 어떻게 보면 깃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이 집회의 주도 세력을 잡는 게 검찰의 할 일이고, 근데 윤석열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긴 있겠죠. 네. 검찰총장은 아직 물러나진 않았잖아요. 자리에 계신 걸로 아는데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조용하게 있다는 게 정치적인 사건으로만 움직이고 정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책임 소명을 안 한다는 이거야말로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지금 하는 거죠. 거 보면 K방역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나왔던 인사 개편에 의해서 직제 개편까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권리로 권한으로 했어요. 지금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수족들을 자른 거에서 넘어서서 다른 누가 오더라도 그런 직제를 아예 자리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열받았겠지만
그렇게 열받으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퇴를 하고 나가시던가 정치를 해야 됩니다. 거예요. 오늘 오후에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니까 그 열린 거 보고 내일쯤 하면 발표가 될 거거든요. 이 중요한 진짜 움직이는 수족들이 내일쯤 되게 되면 얼마나 잘려나갈지를 보니까 그 내용 관련돼서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중동이 36차례의 광고를 했다는 건 계획적이거든요. 그렇죠? 이 집회는 미리 계획적으로 하고 참 희한하게 서울시에서는 집회를 불허를 했는데 우연의 일치이지만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고 박형순 판사 이름이 아주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뭐 박형순 뭐 법 금지법도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계획을 주도했고 왜 조중동은 집중적으로 광고를 실었나 그 돈은 누가 됐나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핵심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날카롭죠. 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민주노총 집회 갔다 왔다. 아니면 자기의 그 동선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 30%만 지금 조사를 하지 못했대요. 나머지 70%는 아직도 감염 위험성이 있는데 돌아다니고 있다고 봐야 예. 돼요. 예. 굉장히 이거 심각하다. 신속히 검사를 해야 돼. 지금은 이거는 국가 테러예요. 아무리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해할 때는 검찰이 나서야죠. 이럴 때. 그렇습니다. 윤석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아세요 혹시? 보신 주말에. 제가 보기에는 홍석현 씨나 네, 또 어서 술 한잔하고 계시나? 예, 홍석현 씨가 대동했다는 그 관상쟁이한테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진짜 절대 여러분들 그 미통당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 정광훈이를 벼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강현재, 고영일, 정준길. 정준길이가 누구예요? 광진구의 미통당 후보였죠. 예.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과 늘 당협위원장을 했던 애예요. 안철수와 교통사고 할 때 거짓말해서 그게 더 그렇죠. 유명해졌었죠. 네. 말도 안 되는 혼자 자작극식으로 쇼를 해서 토론도 안 나고 해근 금태섭이랑 같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난리쳤던 정준길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정광으로 감싸고 있겠어요? 어? 분명히 아무리 극우들과 자기네들이 선을 건다 그래도요 미통당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테러 방조당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은 공동기획 정광훈이든 민경욱도 일파만파부터 해서 그 부정선거 모임으로 냈기 때문에 인정이 됐거든요. 돈줄 아까 말한 그 전국 모집책 휴대폰 정확하게 입수해서 검찰이 그 돈줄을 파악하면 누가 그렇죠. 진짜로 기획자인지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기획했고 빼진 채로 누가 권유했고 그렇습니다. 누가 예. 이 집회 전체를 분명히 컨트롤 타워가 있을 거라고요. 이거 할 수 있는 주체가 대한민국 지금 현재 권한에서는 검찰밖에 없어요. 경찰은 지금 김창룡 청장이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검찰에 비해서 힘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압수수색은 검찰이 청구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한 달간 총 36개 광복절 광고를 실었던 매체들 이들이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곳은 바로 미래통합당이에요. 네. 이 통합당 자체를 어떻게든 키워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의지가 보이는 쪽인데 당연히 누군가 뒤에 배후에 있을 거라고 보고 찾아야죠. 이게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나왔던 단체 같은 것들 보게 되면 그 정광훈 목사가 있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말도 안 되는 이름. 거기다 우리공화당 네. 거기에 민경욱이 서 있는 4.15 선거부정 국민투쟁본부 일파만. 이런 데들이 뭘 하겠어요. 돈이 있거나 큰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단체들 배후에 민경욱이도 사실 전까지 20대까지만 해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지금도 위원장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 통합당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우리하고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3선인 줄 알았더니 4선이더라고요. 홍문표 씨가 지금 홍성 예산 4선 의원인데 네네. 현장에 잠깐 들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23명 이상에게 간식을 사줘가면서 독려를 했다는 게 나타났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을 했고요. 홍문표 현 의원이 3명만 만났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처음에 해놓고 그걸 얼마나 현직의 넘겼습니까? 미통당의 사선 의원이면 굉장한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홍문표 사선 의원이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안 그러면 그 장소에 홍문표가 나타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집회 자체가 미통당인과 분명히 사전에 연락이 있었고 집회 장소나 연단에 쓰고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미통당은 가장 핵심적인 주범이자 공범이자 사실상 테러에 방조한 어떻게 보면 테러의 배후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이거는 분명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테러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배후라고 추정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게 여럿이 용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덩치가 제일 세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생겼어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렇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통합당이 뒤에 있지 않고선 이렇게 안 된다라는 추격이 나오는 거죠. 진짜 표창장 하나 뒤지려고 검사 70명 특수부검사 동원해갖고 수십 군데 압수수색하고 검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랑강 사랑제일교회 제대로 압수수색 하나도 안 하고 누가 배우인지도 캐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검찰에서 훈련했던 그 검찰 출입 기자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서울시랑 네? 경찰에서만 이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내니까 이 사랑제일교회나 8.15 광복절 관계자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우리 편이야. 그렇죠. 윤석열은 우리를 뒷배로 하고 있어라고. 사법부도 우리 편이야. 그렇죠. 안 나서니까 지금. 그날 뒤에 집회에 있었던 강단에 올랐던 그 8.15 집회 에서는 검찰을 우리 못 건드린다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뭐 믿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런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사랑제일교회를 빨리 검찰에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이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이번 주 주말에 다른 교회들이 봐봐. 사랑교회도 못 건드리잖아. 저는 종교라는 게요. 물론 신앙. 믿는 거 나쁘지 않죠. 근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경기도 교회 424곳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거는요. 진짜 이거는 예수님 그리고 하느님에게 이거는 먹칠하는 겁니다. 저는 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지 저는 개신교들 정말 저는 종교를 믿지 않고 있지만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신물 나요. 정말 이런 얘기는 꼭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언젠가부터 하느님이 사라지고 예수가 사라지고 교회와 목사만 남았습니다. 숫자 노름하고 부동산 노름만 하는 거 하실 때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 하게 되면 그건 목사님한테 설득할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곳 있다면 기독교인들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세게 몰아붙여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팩트를 보면 제일사랑 교회만 따져도 841명이 지금 책임을 져야 되고요. 문제는 잠잠해지던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전국으로 퍼지게 한 바로 요체가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석한 사람들 때문에 됐다는 것이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진도, 군산, 제주도 할 것 없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관련된 매체로 가장 오래됐던 CBS가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자들 모아놓고 코로나 때문에 큰일 치렀습니다. 뭐 주님의 이름을 안 건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확인됐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금방 나을 병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후유증도 상당한 병입니다. 네. 특히 연세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뭐 당뇨가 있다든가 혈압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정말 생명의 위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데 가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이럴 때 진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의 검찰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교회들 이러면 안 되죠. 아무리 목사 그리고 돈 아무리 중요해도 온라인 예배를 하면 헌금이 거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까? 미친 거죠. 정말 예. 정말 이거 속 보이는 짓들 그만하고 그러나 저는요 지금 굉장히 뭐 하루 감염자 300명씩 넘어가다가 200명대로 줄었지만 예.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찬성한다라고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국가에서 3단계, 4단계, 2단계 뭐 이렇게 얘기해도요.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이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철벽 방어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런 잘못된 광화문 집회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여러분들 길거리 다녀보세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벗자라고 하면서 자유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까봐 국민 의식은 이미 코로나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3단계 거리두기보다는 진짜 최고의 방역은 우리 시민의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개신교 신자분들 제가 종교를 탄압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이 개신교라는 집단이 하느님을 믿어야 되는데 목사를 믿어요. 정말 잘못됐죠.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신다 그러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라고 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사랑, 자비, 전혀 그런 게 배려,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어느 순간부터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목사가 돼버립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정열 선배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미통당의 지지율 뭐 그래도 35%가 지지한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통당은 그래봐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정당 1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미래통합당 보이시죠? 지금 민주당 호감도 47, 비호감도 47. 그냥 팽팽하죠? 미래통합당 호감도 24, 비호감도 거의 70입니다. 예? 네? 제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선거를 한다 그러면 현재 문재인 정부에게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미래통합당에게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70%가 비호감도라는 것은요. 쟤네들이 계속 뭐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따라붙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예. 검찰의 어떤 윤석열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윤석열이가 정광훈이나 어떤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안 하냐. 압수수색하고 결국 수사를 하게 되면요. 미래통합당이 드러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딱 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순간 미래통합당이 안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자기네 검찰개혁을 그나마 방어해주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수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안 나서는 거예요. 만약에 정광훈이의 어떤 8.15 집회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민주당 인사가 한 명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윤석열이는 발빠르게 검찰에 압수수색을 하고 말 안 해도 움직였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벌써 압수수색했죠. 정말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 수사를 언제까지 하는지 지켜봐야 되는 국민도 자 여기서 한 가지는 네. 꼭 짚어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고 어찌됐건 우리가 뽑았던 법무장관이 있고 검찰총장이 있는데 왜 그거 함부로 안 하냐 검찰총장한테 강제로 시키면 안 되냐 지금 민주가 힘든 거는 쟤들은 그냥 해요. 그냥 법무장관이 서로 밥 먹으면서 무슨 수사에 보고도 받고 이제까지 그래왔다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 민주적이기 때문에 그 개개 사건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걸 지키고 있는 쪽이에요. 분통이 터지죠. 그렇죠. 개별 사건에서는 예, 지금 진짜 열받는 사람들은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일 거예요. 그리고 정부도 열심히 나서서 하고 있고 압박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무서운 거 아시죠? 지금 인사로 내일 나올 게 훨씬 더 세게 나올 겁니다. 며칠 더 참으시고 코로나 진정될 때처럼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되 법을 지켜가면서 정말 이럴 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이해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건 정부 욕할 일은 아닙니다. 제대로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게 호되게 그냥 치르고 있다 생각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자주 보이셔야 돼요. 이 방송을 우리 민주당 관계자들이 보면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적 위기, 국민들이 불안해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 하나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경제 책임지겠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자영업자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대통령이 자주 보이셔야 돼요. 검찰총장이 숨지요. 그럼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정 책임을 맡고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은 국가적 위기 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